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jQuery AJAX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드롭 자, 동적으로 드롭다운 리스트 만들기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웹폼 프로젝트 또는 단내 뭐 이제 코어 프로젝트 만들고요. 데모의 웹폼에다가 만들까요? 자, 웹폼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른 걸 만들어도 되고요. 이제 그 MVC로 사용되고요. 그냥 페이지 단위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FRM 이제 AJAX drop down list 자, 그런 다음에 요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놓고요. 붙여넣기가 자, 그럼 여기다가 select 태그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요. select 태그의 이름은 id는 drop down list land 타입이라고 토지 유형이라고 한번 셀렉트 태그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를 동적으로 한번 채워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 새로운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하자. 그래서 웹 API 투 컨트롤러를 empty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랜드 타입 서비스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API 컨트롤러. 또 단내 코어에서는 그냥 컨트롤러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가져다가 사용해 줄그 AJAX 통신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채워 줄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그자 jQuery를 포함시켜 줄까요? jQuery를 포함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jQuery를 포함을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다가 할까요? 스크립트 블록 만들고 jQuery의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괄호를 닫고 중괄호를 닫고 이렇게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페이지 로드 할때 이제 어디로부터 이제 값을 가져오냐면 요거 랜드 타입 서비스란 이름의 웹 API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해서 그 값에 있는 특정한 값을 랜드 타입을 get 랜드 타입이란 이름의 이제 그걸 호출해서 얘를 가져오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i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자 system.web.mvc namespace를 해주고요. i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LandTypeService에 자 HTTP POST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get Land type 이란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eturn JSON 일단은 이제 기본 모양만 한번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값을 한번 이제 만들어서 넣어줄 텐데요. list of t 형태는 selected list item, selected list item 형태로 web.mvc의 system list 형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형태대로 이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rand types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직접 추적 개체 리터럴을 사용해서 직접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selected list item 밸류와 텍스트는 뭐라고 할까요? 임이야. 그냥 편한 말로 쓸게요. 밭은 밸류는 밭은 그냥 밸류는 0이다. 이렇게 줄게요. 문자열로 이렇게 하나의 항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주고요. 밭과 논을 주고요. 논은 1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랜드 타입이라는 이름의 개체를 하나 만들고요. 랜드 타입을 랜드 타입스를 넘겨주 이제 JSON 데이터로 그런 다음에 결과 값을 액션 리절트 JSON 리절트로 JSON 리절트로 이렇게 주도록 하죠. 이렇게 JSON 리절트를 못 읽어오나요? 아 이렇게 바꿨어요. 그냥 I enumerable of t 형태로 하고요. land type as enumerable로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실행을 시키고 land type service API slash land type service를 호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밭과 논에 대해서 값이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웹 API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웹 API에다가 특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HTTP POST라는 POST 특성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POST 방식으로 봤고요. 아, 이거랑 충돌하는구나. 아, 그러면 잠시만요. 얘를 지우고 얘를 주고요. 아, 그럼 셀렉트 리스트 아이템인데요. 요거는 컨트롤 닷 에서 아, 요건 하나 만들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퍼블릭 클래스 셀렉트 리스트 아이템 나중에 이제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해서 텍스트와 밸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요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HTTP GET으로 잠깐 테스트. 그래서 API Land Type Service는 이제 밸류와 텍스트만 딱 가져오게. 원래 있었던 거 이제 내장돼 있는 거 MVC 쪽에 내장된 거좀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다니 보니까 이렇게만 이제 반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로 다시 바꿔놓도록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jQuery가 중요한 건데 ASP.NET MVC 쪽 관련된 코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놓고요. 요건 참고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 요렇게 해도 돼요. 예,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예, 컨트롤 Z 어디 갔어? 아, 컨트롤 Z가 안 돼.
랜드 타입스라고 이렇게만 반환을 시켜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다 링크까지 필요 없고요. 이렇게 좀더 코드를 간결하게 하고요. 예, 개방식으로 다시 바꿨고요.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할걸 그랬네요. 예,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get을 다시 post로 이번엔 post로 호출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서버 측 기능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클라이언트 측에서 jQuery AJAX를 통해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버 측은 post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로드 할때 get land types라는 이름의 펑션을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은 get land type이라는 펑션을 만들고요. 펑션 가로열고 닫고 Ctrl Z 가로열고 닫고 중괄호 닫고 자, 여기서 끊어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JSON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달러 점 AJAX 펑션을 사용해서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점 AJAX를 사용해서요. 중괄호 닫고 엔터 엔터. 그래서 달러 점 AJAX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옵션을 주도록 할게요. 타입은 포스트 방식으로 get HTTP 포스트로 만들었으니까요. 포스트 방식으로 지정해 주고요. URL은 어디? slash API slash land type service 컨트롤러를 주고요. 여기를 포스트 방식을 해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속성은 데이터 타입 속성은 데이터 타입 속성은 JSON이다. JSON이다.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성공했으면 펑션 괄호를 닫고 중괄호를 닫고 이렇게 주고요. 성공했을 때는 콜백 메서드에서 데이터 값이 넘겨져 옵니다. 이제 JSON 데이터가 여기까지 넘겨져 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넘겨져 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console.log에다가 잠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console.log에다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이렇게요. 자, 그럼 페이지 로드 할때 이렇게 값을 읽어다가 콘솔의 로그에다가 찍어보는 것까지 포스트로 찍어보는 것까지 한번 요것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보고 개발자 독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값이 밭과 논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이렇게 찍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제 데이터 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데이터 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면 얘를 모양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요거 드롭 다운 리스트 DDL 랜드 타입이라는 이름의 곳에다가 이제 셀렉터 옵션 태그를 만들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데이터가 널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for 탭 눌러서 i는 0번째부터 i는 데이터의 length만큼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주자. 샵 드롭다운 리스트 랜드 타입에 붙여넣기 하고요. 여기다가 jQuery의 append 펑션을 사용해서 셀렉트 옵션 태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만큼 옵션 괄호를 닫고 옵션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요것만 붙이면 두 개가 붙어지겠죠. 그러면 하나, 둘, 두 개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텍스트를 이제 문자의 연결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옵션의 value는 백슬래시 큰따옴표, 백슬래시 큰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잠시만요. 컨트롤 Z. 여기다가는 그 텍스트를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큰따옴표 더하기 큰따옴표에다가는 데이터의 i번째에 데이터 중에서 여기는 텍스트를 줄 거고요. 여기는 밸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따옴표 요 스타일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 자리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따옴표라도 돼요. 안쪽에 있는 거. 예. 근데 밸류 그다음에 밸류 속성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테스트. 그러면 이제 밭과 논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동적으로 밭과 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면 밭과 논이 이렇게 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밭과 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를 한번 이제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를 하나 더 넣으면 밭논 집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용이니까 얘는 집은 2로 넣어놓고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실행한 다음에 보면 밭논 집 이렇게 세개 항목이 드롭다운 리스트에 반환이 돼서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적으로 드롭다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채워주는 기능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요거 select list 아이템 이름 바꿀게요. land type 아이템이라고, land type view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land type DTO.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land type data transfer object 또는 view 모델,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로 할게요. 예,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것도 그냥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내용은 똑같은데 반론 집을 했는데 서버단에서는 좀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jQuery 관점이 아니라 ASP.NET 또는 C# 관점으로 넘겨서요. 여기서 데이터 넘겨주는 것은 리파지터리로 뽑아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jQuery까지만 학습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ASP.NET 또는 ASP.NET 코어까지 해서 이제 코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리파지터리 패턴까지 본다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퍼블릭한 클래스를 만들겠다. 해서 랜드 타입 리파지터리 뭐 지금은 인 메모리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랜드 타입 인 메모리로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리스트 오브 랜드 타입 DTO를 반환시켜 주는 get land types로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 있었는 거를 카피해서 여기를 Ctrl K C 눌러서 주석 처리하고요. 이쪽으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return해라 land types를 여기서 return해 주고요. 대신 요거를 여기서 사용하게 할 건데요. 요거를 인터페이스로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닷 찍어서 인터페이스 추출을 해서 이제 요 이름 get land type를 인터페이스로 추출해 주는데 인메모리 단어 빼놓고 뭐뭐뭐 i 뭐뭐뭐 리파지토리로 인터페이스로 출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 추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여기서 실제 서비스 쪽에서는 CTOR 탭 눌러서 똑같은 걸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에서 underscore repository를 하나 파지토리
토리를 하나 만들어라. 는 new rand type repository in memory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주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다 찍어서 read only 필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고요. 잠깐 요거까지는 주석 처리해놓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return 해라. underscore repository에 get 뭐뭐뭐 get rand types란 이름의 메서드로 대체를 해라. 요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예.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다만 요거 이 네임스페이스 바꿔줄게요. 그래서 memoengine. 뭐 예를 들면 models.rand.types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예, 이렇게 여기에다 넣어놨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control.namespace 추가해서 바뀐 이제 내용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드를 좀 달리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달리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아 요것도 컨트롤 닷아 일단은 요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나중에 바꾸죠. 이렇게 리파지터리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본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인메모리로 주긴 하는데 그럼 나중에 요 인메모리 자리에 여기에서 여기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게 실제 데이터베이스 읽어오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여기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 아, 실행 결과는 동일합니다. 실행 결과는 동일해요. but non gb 반환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리파지터리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Ctrl CV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여기서 하나가 더 넘겨져 온다. 이제 넘겨져 왔다고 가정하고요. 자, 새로 고침해서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면, but non zip 땅 이렇게 값이 넘겨져 온다라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꾸며본 거고요. 자, 이렇게 꾸며본 거는 됐고요. 컨트롤 세미콜론. 요거는 제 강의 소스에 메모 엔진, 깃허브에 있는 메모 엔진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코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옮길 거냐면, 자, 요거, 요 메서 이제 DTO 클래스 뽑아낼게요. 컨트롤 다 찍어서, 자, 뭐, rand-type dto.cs 파일로 뽑아내고요. 요거 리파지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다 찍어서 따로 파일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만큼은 컨트롤 KS 눌러서 샵 리전으로 그냥 없는 걸로 넣어놓고요. 네. 됐고요. 요거 다 뽑아냈으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차피 메모 엔진에서는 뭘 참조하고 있냐면 메모 엔진 닷 모델 어디 있어요? 모델스 닷넷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얘네들 있잖아요 지금 만든 거 하나 둘셋 컨트롤로 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 리파지터리 모델 클래스, DTO 클래스, rand type repository 얘네들을 컷해서 모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 rand types 폴더. 참고로 요거 폴더는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코드 정리 한번 할 때.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강의하는 시점에서는 여기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놓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전체 빌드 시켜도 지금 이제 파일만 이제 세 개의 CS 파일만 모델스 클래스 라이브러리 이제 폴더로 옮겼기 때문에 코드 실행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실행에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아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거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뭐 일단 디폴트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 시작 페이지로 잡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밭, 논, 집, 땅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 완성된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모델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컨트롤러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고요. 컨트롤러 위치는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웹폼 이제 시작 그 테스트 페이지의 위치는 데모의 웹폼의 FRM AJAX 드롭다운 리스트던 ASPX 페이지에서 읽어온 거고요. 요 API 서비스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랜드 타입 관련된 거는 랜드 타입 관련된 건 여기 랜드 타입이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에다가 넣어놓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DTO도 컨트롤러로 두지 않고 랜드 타입스에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리파지토리 인메모리도 컨트롤러 두지 않고 여기다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정리 DT에도 인터페이스에서도 네임스페이스 정리 됐죠? 그런 다음에 어디 가서 여기서도 네임스페이스 추가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역시 실행에는 문제 없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자, MVC의 어트리뷰트 라우팅을 하나만 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라우트 특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읽어올 거냐면 그냥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은 여기가 어떻게 읽어오냐면 API 슬래시 이제 랜드 타입 서비스 이제 그 랜드 타입 서비스로 이제 이렇게 읽어오잖아요. 이제 이것도 복수현으로 갈까요? 아, 욕심이 났어요. 복수현으로 갔죠. 예, 죄송합니다. 욕심이 났어요. 예, 랜드 타입 서비스로 이름 바꿀게요. 예, 요거 바꿔주고요. 서비스의 랜드 타입스 요것도 이름 바꿔줄게요. 복수형으로. 복수형 여기는 복수형 좋아해요. 그래서 랜드 타입스 명 그냥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거를 어디에다가 최종적으로 웹폼에도 마찬가지로 API slash land type services dot get land types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웹 API는 명사형을 쓰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nd types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land types로 할게요. 여기는 아니다. 나중에 바꿀게요. 예, 제가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만 할게요. land types까지. 예,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B 다시 빌드 하고요. 코드 정리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행은 똑같이 실행이 되지만 어디에서 랜드 타입 서비스 컨트롤러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경로로 라우트 경로는 요 이름으로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 로직들은 랜드 타입스를 모델의 랜드 타입스 쪽에 이렇게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카피를 해서 제가 체크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밋. 지금 작업한 거 이렇게 작업했죠. 이렇게 컨트롤러 만들었고요. 웹폼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요건 웹폼으로 테스트했지만 HTML 영역에 올라와도 된다라는 거죠. 예, 맞죠? 예. AJAX로 JQuery AJAX로 했기 때문에 다만 페이지명은 제가 웹폼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고요. 자, 관련돼서 이제 DTO 클래스, 리파지터리 클래스, 리파지터리 인메모리, 그다음에 인메모리 대신 나중에 뭐 SQL 서버 또는 뭐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오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커밋을 해놓고요.
푸시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itHub에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지금 이번 시간에 썼던 소스는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스가 있어요. 여기 경로에 소스가 있으니까 이 경로에 소스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jQuery AJAX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드롭다운 리스트 만들기 기능을 구현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ajax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getJSON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를 post 대신에 get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등등 여러 개의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뭐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서버 측 기능은 ASP.NET의 MV 이제 웹 API를 사용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 JSON 데이터로 받아오는 것까지 한번 구현해 본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출력시켜주는 JSON, AJAX를 통해서 출력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